와, 터가 되게 멋있는데다. 이렇게 멈출 때가 더 위험한 거야. 앉아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에 오기 전에 하루는 참도 타이라밭, 하루는 감성동 화구를 했으면 좋겠다. 선장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오늘 타러 왔습니다. 춥지? 어, 되게 따뜻하지? 졸려? 갑자기? 오늘 합사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있는 릴 그냥 갖고 와가지고 합사를 갖고 왔습니다. 아, 조용하다. 아니, 타고 나서 처음이죠? 예, 아니 나는 선장님이 어떻게 던져라 뭐 이것만 어느 방향으로 어. 25m? 한 뽕으로 보고 던져.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그럼 던질 때 그냥 이렇게 갖고 여기서 이렇게 던져라? 네, 그렇게요. 아니 근데 나 참 갖고 온 게 원줄이 합산대 상관없나? 합산대 상관없어요. 올해 안 해본 거 많이 해보네요. 감성돔 카고는 해봤는데 카고 원투 이거는 또 처음이네. 뭐 비슷하겠지. 하늘이 감성돔 5호에 목줄이 지선 3호. 선장님 목줄 몇 cm 정도 하는 거예요? 2m. 2m? 1.5m에서 2m. 2m 그렇게 원래 길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바람은 부는데 춥진 않네요. 자, 이건 이게 다 쓰는 소리네? 아니야. 1.5에서 2m라고 했으니까 좀 잘리겠습니다. 잠깐 꽂아놓고. 선장님, 크릴 어떻게 끼는 거예요? 꼬리 떼고. 어, 꼬리 따고.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어, 꼬리에서부터 동그랗게 그냥. 네, 예쁘게 머리까지. 알겠습니다. 예쁘게 머리까지. 어? 바늘이 예쁘게 들어가게 안 생겼는데? 아, 들어가는구나. 우와. 아빠가 카고 꽉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꽉 넣은 게 아니었어. 아빠가 이 낚시 초보라. 들고 있어. 내 거야? 어, 감성돔 하루에 한 마리 나올 때도 있대. 꽝 칠 때도 있고. 이게 미끼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보여? 어. 이게 각 대상 어종마다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어. 와, 지금 좀 선생님, 여기서 저 봉우리 보고 던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던졌는데 난 저리가 이렇게 간 줄 알았어. 근데 떠내려오네 이렇게? 뭐야? 8시 반까지. 근데 여기 아마 8시쯤 되면 죽어버렸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으로 던졌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네. 어, 얼른 가져와. 아니, 장갑은 네가 끼고. 한 사람은 입질 보고 있어. 아니, 카고를 갖고 오라고, 카고. 안에 있는 거 열어봐. 그래, 안에 있는 거 열어서. 이 손 안 끼워도 돼. 빨리 줘. 동작이 빨리 해야 돼. 진짜 비행기를 야. 어. 줄.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내려놔. 이거 뚜껑 닫아놓고 항상. 수연아, 바늘 가져와. 네, 누나 차례. 이거요? 어, 바늘만 아빠 가지고 다 니들이 할 거야. 오,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아하. 야무치게 새우를 예쁘게 잘 껴야 됩니다. 진짜 제일 맛있는 놈을 골라갖고.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이렇게. 아, 봤어. 자, 이렇게 해서. 딱 봉우리 보고 쳤는데 이거는 선택거. 아니다 릴이 누나 거다 이게. 이거
뭐 철대가 막 흔들린다 그래갖고 입질 온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한 손으로 들면서 여기 잡고 확 빼는 거예요. 알았지? 지원아 릴링 철대를 들고 그렇지 입질 아니야? 뭐 아니야 막 타라다다다 막 살아있는 것만이야 막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가 없어도 손실까지지 왜? 빠졌어? 자 이렇게 하고 이것만 갈아주는 거야 계속 갈아줘야 돼 이건 갈아주는 낚시야 여기가 왜 빠진 걸까? 조류에 쓸려 나가서 빠지지 자 이거 담아놓은 거 있지? 이거 가져와 이거 아빠가 누르는 거보다 되게 꽉꽉 눌러서 담아야 돼 내가 담아놓을게 그래 이렇게 오! 입질 온다 아 기다려 뭐 잡을 수도 있어 챔질 아들 챔질하고 릴링해 그렇지 잡았어 잡은 거 맞아? 천천히 가봐 릴링 긴장하지 말고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 낚싯대를 좀 더 세워 바닥이야? 줘봐 네 바닥이네 제압을 잘해야지 엄마 아 내가 천천히 했어 잘했어 여기 밑걸림 있나 보다 연신일 때문에 아우 와 이거 진짜 안 끊어지네 어? 빠졌다 야 바늘도 되게 안 끊어진다 입질 왔었어 근데 선태야 나 오늘 어기 조금 터지나? 아야 잡아야지 터진 거지 인마 불량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숟가락으로 넘어 아 숟가락 봐봐 수현이 거 던져줘야지 열심히 달았는데 캐스팅은 맨 뒤라서 자세가 좀 불편하긴 한데 까일 거고 25m만 던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서서 이거 잡고 있으나 이렇게 저 줄 늘어진 거 계속 감아줘 꽉꽉 장갑 끼고 하지 어? 거기서 입질했지? 툭 쳤지? 조금 더 감아줘 살짝 오! 채! 확채! 가보! 야, 오늘은, 우리, 어? 에이, 떨어졌나? 걔 계속 가보, 있어. 잡아. 잡았어, 우리. 아니, 아니야. 큰 거 아니야. 작은 거야. 잡으라도 괜찮아. 그렇지. 잡으라도 괜찮지, 우리 뭐. 그럼, 소리대가 투둑했어, 그지? 없다. 있다. 근데, 저기 있잖아 저기 아이고 볼락이다 됐어 자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볼락이다 아이 자식 이거 이건 살려줘야 되는 사이즈 같은데 기다려 볼락은 15cm면 할 수 있거든 아까 성태가 한 것도 볼락인가 봐 이거 어떻게 하지? 방생해. 방생해? 쳤으니까 방생. 그래, 쳤으니까 방생하자. 올라가자고. 예. 자, 던진다. 내가 안 돼. 자. 떠내려올 것 같은데? 수현이 것도 다음에 던지면 이쪽 방향으로 옮기자 물이 이제 돌으려고 하고 있어 자, 성태야 자 아 저거 또 돌아야 되네 카고 낚시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된대 목줄이 너무 길으니까 바늘에 묶여져 있는 오! 또 왔어 아니 가공도 쉽게 안 한다 와 너 챔질도 대박이다 볼락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어? 뭐야? 들어봐. 에? 아유, 아깝다. 저것도 바꿔야 돼.
와, 아빠 것까지 세 개 필려고 했는데 아빠가 정신이 없다. 야, 아니지, 아직 시작인데 모르는 거야. 근데 소연아, 좀 기다릴까 이제? 있었지 처음에는. 어. 나는 저거 안 받고 물돌이 때 물이 늘어져서 아빠가 한 번씩 했는데. 어, 딱. 아, 물돌이가 되니까 볼락 이런 게 오는구나. 참돔 못 잡아도 돼. 참돔? 어. 오늘 대상어종은 감성돔인데? 어쨌든 그런 거 안 잡아도 돼. 알았어. 너 저기 전 엄마 속초에서 해왔잖아. 야, 도다리 낚시 낚시가 아니야? 아니, 손낚시잖아. 응? 아들, 오래 기다렸어? 불편하고 예쁜데. 오, 그래? 선태야, 내려서 낚시해볼까? 멀리 던지지 말고. 이제 조리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간다. 예. 간다. 여기서 그냥 살짝 내리듯이 코어 던져. 예, 예. 하나는 더 좀 하시고. 하나는요? 네, 저쪽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형,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 안 될 것 같은데. 자, 아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굳이 뺄 필요 없이, 응? 잡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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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거지. 이제 여기서 잘 봐,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이제 물이 배에서 바다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 오, 가라앉는다 아직도. 오, 수심 깊다 여기. 나 보고 있을게. 응. 물이 이렇게 가고 있어. 보는 것도 재밌어, 아들. 삐졌어? 누나 먼저 잡았어? 그건 아니고, 나 지금 보고 있어. 누나가 잡았다 삐진 거 맞네. 오빠만 그렇게 알아. 그럼 뽀뽀해줘 봐. 야. 내가 오늘 할 일은 담고 낚기만 하면 돼. 야, 그건 아니지. 아, 어제 우리 엄마한테 컵라면 사달라는데 컵라면 안 사준. 몇 개나 있어? 네 개? 소연아, 이거 담근다. 어, 아빠는 지금 낚싯대 던질 여력이 없어. 어, 그래. 그러니까 카고 낚시가 뭔가 그거만 알면 돼. 카고 낚시? 잡고 낚는 거. 자, 번거로 가면서 그쪽에서 초리대 한 번씩 봐주고. 오늘 우린 뭐라고? 팀. 팀이지. 어? 아, 진짜 짱나. 이거 아빠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까딱. 아, 잘 좀 해주지. 이게 아빠 김새잖아, 이렇게. 하면 김이 옆으로 새잖아. 이게 많이 안 다칠 건데. 그래도 한참 불리면 되지. 같이? 선장님, 자, 이거 젓가락. 얘들아, 선장님 젓가락 채워줘. 채워드려. 어, 졌어, 졌어. 휘어져 있네. 저렇게. 나 또 잡았어! 왜? 속았어. 선장님, 이거 은근히 재밌네. 재밌다고요? 네. 재밌는데. 왜? 볼락이라도 잡으면 되지. 네. 아, 이제 날물 시작되면 나오겠지. 어? 잡으셨나? 어? 흔들린다. 갈아 끼는 거네, 갈아 끼는 거. 목줄 길이 엄청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선상에서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얘 배 위에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오, 진짜 맛있다. 나 평소에 라면 안 좋아하는데 오늘 라면 좀 잘 나와가지고. 이게 바람 부는 배 위에서 먹으니까 그래. 아빠 짜장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데가 당구장이었어. 당구장. 어. 당구장. 잘 먹었습니다. 아. 벌써 다 먹었어? 뭐? 그 매운 걸? 어, 아빠한테 딱 맞아. 선장님, 다 익었어요. 다 먹었어요. 야, 아빠한테 빨리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 사춘기를 맞은 우리 딸. 까칠할 줄 알았더니 까칠하지 않았어. 자, 이 카고가 빨대처럼 생긴 게 있는데 원줄을 이쪽으로 빨대처럼 생긴 데 이렇게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핀도레가 아니고 맨도레를 이 끝에 묶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그리고 이 밑에
하고 클립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교체하기 쉽게. 그리고 목줄은 선장님께 여쭤봤더니 1.5m에서 2m. 저는 한 1.5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질이 온다고 하면 이게 목줄이니까 입질이 오면 휙 이렇게 해서 이물감이 좀 덜하겠죠. 감성돔이 좀 민감한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해봐요. 어? 오오오 잡으셨어. 오 잡으셨어. 이야 이거 감성돔 아니야 이거? 수현아 구경해봐. 와 낚싯대 휘는 거 봐.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감성돔이다. 와 있어. 감성돔이야 감성돔. 그러나 크진 않지만 아무튼 감성돔입니다. 이야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이거 수현이 거지? 봐도 캐스팅 해야 되겠는데. 오 감성돔. 감성돔이 있구나. 야 감성돔 보니까 눈 돌아간다 진짜. 와 나 처음 봐. TV에서만 많이 봤지. 감성돔은 내 눈으로는 처음 보네. 오 아빠 직접 본 거 처음이야. 예전에 동해 쪽으로 감성돔 원투 물진 어딘지도 모르겠어.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갔다 완전 꽝치고. 아들 비켜봐. 어? 아들 것도 다음에 던져줄까? 아들은 내려? 저 멀리서 나온 것 같아. 어 멀리서 나왔어. 어 줄무늬가 있네. 원래 TV에서 볼 때도 줄무늬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저렇게 진할 줄 몰랐어. 수현아 아빠 핫식스 좀 줘. 봤어. 와 처음 봤어 아빠 감성도. 아들 회수. 아 왜 나 먼저 할 거야. 저기 원래 아니 나 바닥 걸린 줄 알았어. 미쳐 위로 뽑아. 그렇지 뽑아. 그래 그러고서 좀 감고 또 뽑아. 쭉 뽑아. 괴상한 소리. 어 호태야 아빠가 감아줘? 어 오늘 내가. 아니야 저기 힘들어 수현아. 어? 야 비켜봐. 네. 얘들아 이건 진짜 너무 나다. 꽉 잡았나? 어 너무 꽉꽉 잡았다 이거. 야 미끼가 안 풀리잖아. 아니 잡아 꽉꽉 잡아. 이래서 안 문 거 아닌가? 그러게. 거의 풀리지도 않았는데? 안 풀렸어. 아니 아니면 성태께 안 풀렸는지도 모르지. 내린 거니까 캐스팅을 안 하고. 아... 야 이건 어 그래 새우 빠진다. 빵가루랑 다음에도 이 정도 기다렸다가 안 빠져 있으면 그때는 저기를 하자. 그 아들 것도 캐스팅을 좀 해보자. 선태야 이거 계속 감아줘. 오 누나는 다 풀렸다. 아들 담은 거 하나 가져와. 야 누나 참 무식하게 담았다 이거. 아니 아빠 꺾었다. 다음엔 이거보다 조금 더 성글하게 좀 담아줘. 아니 뭐 보겠어. 자 미끼 골라. 이제 안 담을까 보다. 아이 왜 그래. 야, 크릴에서 무슨 참치 맛이요? 아니, 뭔가 참치 같은 색깔이요? 잘 걷네, 그래도 일단. 아니야, 예. 아침에. 어? 뭐야? 또 잡혔다. 뭐? 어, 끊어. 어? 야, 성대잖아. 이쪽으로 줘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들어. 약하니까 내가 그냥 물고 계속 다녔나? 그런가 봐. 성대 막 그냥 잡으면 안 되잖아. 아니, 성대는 괜찮아. 어? 성대는 괜찮다고. 어휴. 네. 와 진짜 못쓰겠다. 찢게 좀 갈까 봐 제가. 얘는 막 발로 걸어 다녀. 진짜? 바닥을. 근데 맛은 되게 좋아 얘. 아싸 두 번째 물고. 그러게 두 번째 물고기네 진짜. 담은 거 있어? 뭐가? 카고. 어, 아까 담아놓은 거. 참, 명당 자리 아직 차지했는데. 이거 받아줘.
야, 미끼 담아주니까 되게 편하다. 그래도 두 대만 하자. 돌려서 누웠는데 안주를 잠이 안 와. 그래서 이따 나왔는데 정신 안 나오겠다더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더니. 그러니까 보니까 성태가 되게 졸리고 그랬던 것 같아. 졸린데 고기는 안 잡고. 야, 성태는 오히려 지금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옮겨봐. 옮긴데. 응. 옮겨보지. 아, 다리를? 응. 차량도? 나 이거 불량식장 같은데, 불량식장으로 오네요. 잘 논다. 애들은 신났어. 오. 문어낚시 같은데? 맞지? 문어낚시 할 때 이렇게 오거든. 문어낚시 할 때. 아, 문어낚시? 양식장 안으로 들어온 거야. 바람 불면 좋은 거 아닌데? 비켜봐. 이제 아빠 캐스팅 해야 돼. 캐스팅. 캐스팅. 뭐? 어디로 갔냐? 야, 이거 슬쩍 날려도 무지하게 날라간다. 저렇게. 회수할 땐 저렇게 하는 거야. 안 뽑아줘? 줘봐. 아빠가 해봐? 가만 지는 건가? 야, 이거 양식장 잡았나? 아닌데? 원래 이거 자체가 무거운 거야. 아니지. 야, 너 이거 미끼 장난 아니게 꽉꽉 눌렀네? 아니야, 꽉꽉 눌렀어. 너무 잡았다. 굴 잡았다. 굴 잡았어, 굴. 어? 아빠 나 3마리 잡았어. 굴이. 아, 이게. 진줄 수도 있어. 네? 굴이 이걸 먹었어. 굴이? 어. 진주 있을 수도 있어. 굴이 이걸 먹었어. 아니, 왜 살려. 야, 이거 양식이야, 엄마. 이게 아빠가 감성도 먼트를 보니까 이거랑 일렬로 돼야 돼, 일렬로. 채비에서 막 새우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이 새우가 막 저기 돼야 돼. 일렬로 정렬이 돼야 돼. 아니야. 그래, 그래. 선상라면이다, 선상라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저는 아빠가 보고 있을게. 왜냐면 그럼 아빠 속일까봐.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라면만 끼네. 아, 문어? 아빠. 응? 아빠 거에 오뎅 있어? 응, 오뎅 있어. 굴은 솔직히 아니지. 굴도 생명인데. 지느러미 있는 걸 잡아야지. 그럼 두 마리. 그래서 두 마리. 아, 예. 쓰레기통 좀 빨리. 고기. 응? 어? 캐스팅을 해야 돼요? 왜? 매워? 근데 맛있지? 예, 이제 잘 끼워지네.
볼까요? 캐스팅하고 아빠. 야, 또 저쪽으로 간다. 아, 이거. 됐다. 됐어. 잡는 희망을 버릴 거야. 왜? 아빠는 대물 한 마리 잡을 건데? 아이, 없어. 어? 막 흔들렸는데. 막 흔들렸는데. 쎄? 아이고, 우럭이다. 어? 대놈이다. 아, 볼락이구나. 이야, 깜짝 놀랐네. 볼락이다. 소연아, 형태 오라 그래. 어? 이건 먹어도 되는 거야? 오, 이건 팍 좀 던졌는데? 어, 볼락이야. 어, 오케이. 됐어. 아는 걸로 될 것 같은데? 오, 볼락 크다. 멀리? 응. 얼마 안 나간다. 이거 줄 추스리는 거 한참 해야 돼요, 소연아. 아빠가 뒷바람 타라고 조금 높이 던졌어. 늘어진 줄 있으면 계속 추스려줘야 돼. 어? 왜? 아까 한 번은 톡 이렇게 했고. 한 번, 한 번 톡 하는 건 입질이 아니더라고. 근데 톡 이렇게 했어. 어, 그래? 갑자기. 아빠 미끼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없지. 지금 눈 거보다 조금 더 꽉, 처음 눈 거보단 덜 꽉. 어렵잖아. 어떻게 멀리 쳐줘? 가까이 쳐줘? 멀리. 왜 무조건 멀리 치래? 그냥 멀리. 어차피 멀리 치면 멀리 치다 가까이 오는 거니까 둘 다잖아. 근데 가까이는 가까이만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새우 맛있게 생겼다. 응? 너 금방 전에 한 30분 전에 라면 먹지 않았냐?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 어떡해? 이거 먹어 그러면. 근데 먹고 싶지 않아. 야, 뭐요?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게는 생겼는데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얘네들은 선생님이 맛있게 보여야 되는 거 먹고 싶지 않아. 견덕은. 야, 얼마 못 나갔다, 이거. 내 눈에 보였어. 엄청나게 밑밥이 빠져나가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넣은 건데. 비켜봐, 성태야. 야, 미끼 다 빠지겠다. 그냥 그렇게 내려. 내려봐. 너도 웃기냐? 아니, 이 밑에서 진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안 내려갔어. 됐어. 오. 나 이제 던지는 것까지 다 했어. 어? 뭐 왔다. 흔들려. 어. 아니, 저 아저씨. 소리대가 안 흔들리는데? 아니. 그렇지. 이야, 역시 우리 딸 눈썰미가 있어. 아빠가 골라줘? 아빠가 골라줄까? 어우, 눈에 딱 띄는 게 있네. 나도 잊지 마라. 아빠 근데 내 거 왜 안 봐? 어? 꼬리를 이렇게 봐. 수현이 거는 아니더라도 성태. 얘 죽었어. 야, 죽은 척 하는 거야. 죽은 척. 아니, 이...
이번엔 진짜 운명을 달리했네. 바람 아빠 잠깐 날아간다 이거. 아, 아빠가 지금 집어넣는데. 응? 응,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가자. 어디, 어디, 어디? 집에. 이거 걷어? 어. 이것도? 응. 어. 한 사람씩 걷어, 한 사람씩. 자, 아들? 응? 이제 가구를 정리를 해야지. 자, 탁탁 털어서. 어? 탁탁 털어서. 자, 이것도 같이 정리. 이것도. 바로? 어. 아니, 이제 같이 정리하라니까? 다 빠졌다. 다 빠졌어? 뭐? 야, 근데 우리 뽕은 꼴랑을 씌운 거네? 맞지, 맞지? 어. 아, 부랴부랴,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웬일로 낚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같이 와봤습니다. 이놈들 이거 아주 그냥 정신이 없네. 와. 아빠 얘 좀 찍어봐. 진짜 부자신. 아들 미끼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숟가락은 꺼내고 숟가락 그 앞에 갖다가 앞에 놓는 데 있어. 쳐봐. 있잖아. 어, 바늘이 당연히 날라다니지. 이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 딸이 그런 스펙이 안 되네. 자, 이렇게 하고, 하나씩 접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장님이 참, 오늘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늘 딸내미 때문에 왔는데, 아들내미는 지난번에 좌대에서 재미를 좀 봤고, 그래서 오늘, 딸내미가 잘 노네요. 낚시도 재밌게 하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락 한 마리 잡았어요. 치즈. 자, 오늘 딸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정신 없습니다 진짜. 감성동 카구가 이런 건지 맛만 보고 갑니다. 한나무 타고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